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섭리 역사이며 복귀섭리 역사입니다. 복귀섭리는 타락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 목적을 완성케 하기 위하여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합니다. 인간은 창성기 완성급에서 타락하여 사탄 주관하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간을 복귀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탄을 분립하는 섭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사탄을 분립하고 원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인류의 처음 부모로 오시는 메시아를 맞아 중생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타락 인간은 먼저 사탄 분립 노정을 통하여서 아담의 하와가 성장하였던 기준, 즉 창성기 완성급을 복귀한 형을 갖춘 터에 메시아를 맞아 중생함으로써 원죄를 벗고 창조 본연의 입장으로 복귀된 후에 메시아를 따라 더욱 성장하여 창조 목적을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타락 인간이 완성하기 위해 걸어야 하는 공식 노정입니다. 복귀 섭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세우려는 재창조 섭리이기 때문에 원리에 의하여 섭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복귀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귀 원리를 우리 원리에서는 탕감복귀 원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탕감법이 필요하냐? 사탄을 분립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이 책임부담을 하지 않으면 사탄이 분립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락 전에는 인간이 완성하여 하나님과 심정일체를 이루면 하나님만을 대할 수 있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여 사탄과 혈연관계를 맺음으로써 혈연관계를 중심삼고 사탄도 대하고 하나님도 창조주 입장에서 대하게 되므로 중간일체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그 후손들도 역시 중간 입장에 놓여지게 됩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인간이 선한 조건을 세우게 되면 하나님 편으로, 악한 조건을 세우게 되면 사탄 편으로 분립되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중간 위치에 있는 아담 가정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바치도록 했는데 재물을 뜻맞게 바침으로 말미암아 복귀 섭리를 할 수 있는 입장에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아벨을 살해함으로써 도리어 사탄이 침범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탕감복귀란 무엇을 얘기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본연의 위치와 상태를 상실하게 되었을 때 원 상태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을 세워야 합니다. 이와 같이 조건을 세우는 것을 탕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명예와 직위와 건강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원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노력이나 재력 등의 조건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또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어찌하여 미워하는 사이가 되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예전과 같이 도로 사랑하는 사이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사과하는 등의 조건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어떤 조건을 세워서 본연의 위치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탕감복귀라고 합니다. 이때 세워지는 조건 자체는 탕감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타락 인간이 탕감 조건을 세워서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해가는 섭리를 탕감복귀 섭리라고 합니다. 탕감 조건은 어느 정도를 세워야 하느냐? 보다 작은 것으로서, 동일한 것으로서, 보다 큰 가치로서 세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동일한 것으로서 탕감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연의 위치와 상태에서 상실한 것과 같은 정도의 탕감 조건을 세워서 온 상태로 복귀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에 대한 예로서는 보상이나 상한 같은 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을지니라 라는 내용은 똑같이 대갚음으로써 동일한 탕감 조건을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작은 것으로도 탕감 조건은 상실했던 것보다 작은 가치의 탕감 조건을 세워서 온 상태로 복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십자가 대속의 은사를 믿는 것만으로도 구원을 받는다든가, 물 몇 방울의 세례를 받는 거로 중생한 복귀 입장이 된다든가, 성 만찬회에서 떡 한 조각, 포도주 한 잔을 마심으로써 성체를 먹었다는 크나큰 가치의 혜택을 입는 것을 얘기합니다. 보다 큰 것으로서의 탕감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은 가치의 조건을 세워야 되는데 실패했을 때 본래 세워야 했던 조건 플러스 실수를 복귀하기 위한 조건을 세움으로써 보다 처음에 상실했던 것보다 큰 가치로서 가중된 탕감 조건을 세워서 온 상태로 복귀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혼제를 실수함으로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혼제한다든가, 모세 노정 때 광야에서
그 사실 정당 기간을 뜻밖의 세우지 못함으로 탕감적 권위 가중되어 1일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을 강행한 노정이 필요하게 된 사건이 이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러면 탕감 조건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연의 위치와 상태를 떠나게 된 반대의 경로를 취하는 탕감 조건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선민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십자가에 내줌으로써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고 선민의 자격을 복귀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입장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순교 종교가 된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암적으로 누가 세워야 하는가? 인간이 완성되었더라면 천사까지도 주관하는 입장에 서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하여 오히려 천사와 주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복귀하기 위하여는 인간 책임 분담으로서 그에 필요한 탕감 조건을 인간 자신 스스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메시아를 위한 기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타락함으로써 원죄와 타락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인류의 참 부모로 오셔야 합니다.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조성하여 메시아를 맞아 원죄로부터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어떤 경로에 의해서 창조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탕감 복귀는 반대 경로에 의해서 세워지기 때문에 반대 경로를 통해서 사탄을 불리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원래 아담은 창조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입니다. 믿음의 기대의 중심 인물은 아담이 되어져야 되고 조건물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면서 인간 책임 분담을 수행하기 위한 성장 기간을 거쳐서 믿음의 기대를 완성하게 되면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어 실체 기대를 조성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창조 본성을 완성한 말씀의 완성 실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제일 축복인 개선 완성자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타락하여 믿음의 기대를 세우지 못하게 되었고 따라서 말씀이 완성 실체가 되어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기준을 복귀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기대를 탕감 복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 탕감 조건을 찾아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중심인물, 조건물, 수리적인 탕감 기간입니다. 중심인물은 그 시대의 중심인물을 하나님이 택하시어 그 중심인물을 중심하고 섭리하십니다. 조건물은 인간이 타락하여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대신하는 조건물을 세워야 합니다. 구약 이전의 시대에는 인간의 심령과 지능이 만물보다 못한 입장에 떨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바로 대할 수 없기 때문에 재물이나 방주 등을 통해서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복귀섭리를 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그 시대의 지능과 심령에 맞춰서 율법의 말씀을 주심으로써 율법이나 법궤, 성전, 중심물이 조건물이 되어집니다. 신약 시대는 복음이나 말씀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이 조건물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수리적인 탕감 기간을 거쳐서 믿음의 기대를 완성하게 되어집니다. 수리적인 탕감 기간은 성장 기간을 복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대를 완성한 터위에 실체 기대를 세워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조성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주시게 되고 타락 인간은 메시아를 맞아서 원죄를 복귀하고 원죄를 청산짓고 창조 본연의 입장으로 복귀하여 나머지 논리에게 장성기 안성급에서 완성기 완성급까지 메시아를 일체화되어서 성장기를 거쳐 완성 실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조상이 타락하여 원죄를 지니게 됨에 따라서 창조 본성을 이루지 못하고 타락성의 본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조 본성을 복귀하기 위한 실체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이 타락성을 복귀한 탕감 조건을 세워야 합니다. 타락 전 인간이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세운 것은 창조 목적을 위해서이지만 타락 후에 인간이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세운 것은 원죄와 타락성을 청산하기 위한 메시아를 위한 기대입니다. 믿음의 기대는 믿음의 조건을 세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실체 기대는 타락성을 벗고 사탄편 입장에 있는 사람을 복귀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 그러면 복귀 섭리 역사와 난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뜻 앞에 부름받은 나는 역사 복귀 섭리의 소산으로서 복귀 섭리를 완결짓기 위하여 정적인 탕감 조건을 횡적으로 청산해야 되는 역사의 결실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지자녀를 대하셨던 하나님의 심정과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그들에게 맡겼던 사명을 알아야 합니다. 복귀 섭리 안성자로 오시는 재림 주님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알고 믿고 모시고 하나 되어 재림 주님과 함께 정적인 단감적으로 행적으로 찾아 세우기 위해서 선인들이 간 길을 우리도 되풀이하여 걷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진 길 또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복귀 섭리의 복별리를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역사적 승리자가 되어서 말씀이 안성 실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